안녕하세요 여러분, 재즈 음반 추천과 뮤지션 소개하는 베이시스트 조강문의 재즈노트입니다. 오늘의 재즈 뮤지션은 빌 에반스만큼이나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재즈 피아니스트이며, 재즈는 곧 스윙이다 할 정도로 탁월한 리듬감과 눈부신 테크닉을 보여준 재즈 피아니스트계의 황제, 바로 오스카 피터슨입니다. 재즈 음악 하면 떠오르는 악기가 무엇이 있을까요? 색소폰이나 트럼펫과 같이 멜로디 악기 또는 중후한 루트 사운드를 표현하며 음악의 중심을 잡아주는 베이스, 혹은 그루브한 리듬을 만들어주며 춤을 추게 하는 드럼, 모두 다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악기가 바로 피아노입니다. 멜로디, 화성, 리듬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악기인데요. 여러분들 어렸을 적 피아노 학원에 다니면서 너도 나도 피아노를 쳤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피아노라는 악기가 쉽지 않은 것도 다들 잘 아실 거고요. 재즈 기악 전공생들 역시 피아노라는 악기는 자신의 전공 악기와 상관없이 누구나 다 이수해야 하는 과목 중 하나입니다. 한때 리듬악기로만 국한되었던 피아노는 이제 재즈 음악에서 없어선 안 될 악기죠. 오스카 피터슨은 유독 스윙 연주만을 고집한 재즈 피아니스트로 그의 연주는 동시대의 비밥 연주처럼 복잡하고 난해하진 않지만 빠른 템포의 속주에서 탁월한 리듬감과 즉흥 연주는 따라하기 힘들 정도로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또한 그는 드럼이 없는 베이스와 기타로 구성된 재즈 트리오를 계승하여 스윙 특유의 경쾌함과 세련된 트리오 연주 스타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도 이 구성으로 재즈 트리오 연주가 아주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론 카터, 멀그루 밀러, 러셀 말론으로 구성된 골든 스트라이커 트리오가 있겠습니다. 그는 200개 이상의 음반을 발매, 8개의 그래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 외 수많은 영예를 얻으며 가장 위대한 재즈 피아니스트 중 한 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60년 이상의 경력 동안 전 세계 수천 번의 콘서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5살 때부터 피아노와 트럼펫을 배우기 시작했지만 7살 때 폐결핵으로 트럼펫 연주를 포기, 피아노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추어 피아니스트였던 그의 아버지는 오스카 피터슨의 첫 음악 선생님이 되었으며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을 꾸준히 연습하는 연습벌레였다고 하네요. 14살 때 캐나다 공영방송의 전국 음악 대회에서 우승 후 학교를 그만두고 라디오 및 호텔에서 연주하며 전문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그 후 유명한 재즈 기획자인 노만 그랜즈에게 카네기 홀에서 열린 재즈 콘서트에 초대되었고, 오스카 피터슨은 일약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재즈 피아니스트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는 다양한 연주 활동을 하게 되는데 1950년대 베이스의 교과서이자 아버지였던 레이 브라운과 듀오로 활동, 그 후 아주 많은 연주자들과 듀오 공연 및 음반을 발매했는데요. 레이 브라운, 샘 존스, 닐스 헤닝 오스테르 페데르센, 줄여서 NHOP라고 많이 합니다. 조 페스, 바니 캐셀, 카운트 베시, 허비 앤코, 베니 그린 등등이 있습니다. 엘라 피츠제럴드와 루이 암스트롱의 엘라 앤 루이 음반을 들어보게 되면 그의 황제와도 같던 피아노 사운드가 아주 절제되어 순한 양같은 반주 역시 최고의 연주임이 분명합니다. 1970년대에 피터슨은 기타리스트 조 페스와 베이시스트 NHOP와 함께 트리오를 결성하여 많은 활동을 하였는데요. 오늘 제가 추천해드리는 앨범은 그들의 앨범 The Trio입니다. 이 앨범은 74년 그래미 최우수 재즈 퍼포먼스상을 수상했죠. 오스카 피터슨이 작곡한 시카고 블루라는 곡이 있는데
연주자들의 블루지 하면서도 화려한 테크닉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링크를 아래 설명란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스카 피터스는 125kg까지 나가는 체중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관절염이 있었고 90년대 초 수술을 받았으나 그 후 거동은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93년에는 뇌졸중을 앓았으며 2년 동안 집중 치료를 하였지만 주로 오른손에 의존하며 연주를 하였죠. 이미 왼쪽 손이 약해져 왕년의 다이나믹한 피아노 연주는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었지만 중요한 건 나의 건강 상태가 아니다. 다만 팬들 앞에서 완벽한 연주를 들려줄 수 없는 게 아쉽다. 라는 그의 말에서 무대를 향한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힘을 회복하기 위해 콘서트도 취소하였지만 2007년 그의 집에서 심부전으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합니다. 미국 최고의 대중음악상인 그래미상을 8번이나 수상하였고 캐나다 정부로부터 훈장수여 16개 대학으로부터 명예음악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005년에는 캐나다 생존 인물로는 유일하게 그의 우표도 나왔었죠. 우리는 그를 영원한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황제로 기억하며 피아노 트리오 스타일의 연주를 지금까지 크게 발전시켜준 선구자임이 분명합니다. 재즈를 좋아하시고 연주해보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그의 유명한 곡들을 아실 겁니다. 캔탈로프 아일랜드, 카멜레온, 워터멜론맨 등 그의 곡들은 절대 빠질 수 없죠. 허빈콕의 창의적인 음악들은 1970년대 당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으며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 후 84년 허비 앤콕에게 생애 첫 그래미 수상의 영광을 안겨준 앨범이죠. 인트로 영상에서 보셨듯이 퓨처 쇼크의 Rockets은 신디사이저 키보드와 전자드럼, 턴테이블의 스크래치, 그리고 로봇들과 브레이크 댄서들의 퍼포먼스, 앨범명 그대로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최초의 재즈 힙합으로 평가되며 시대를 앞선 사운드와 연출을 보여주었죠. 어린 시절부터 허비 앤콕은 시카고에서 유명했습니다. 7살에 피아노를 시작하여 11살 때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모차르트 협주곡 D장조를 연주하는 천재성을 보였죠. 기계를 다루는 기술 역시 남다른 재능을 보이며 재즈 뮤지션으로서는 특이하게 전자공학을 전공하게 되죠. 훗날 일렉트로닉 악기를 잘 다루고 연주하게 된 계기가 되었기도 합니다. 그는 61년도부터 뉴욕으로 진출하여 왕성한 활동을 펼칩니다. 블루노트 레이블과 계약, 캔탈로프 아일랜드가 수록된 엠파이어리언 아일 앨범도 이때 났죠. 그리고 63년 이렇게 재즈에서 가장 유망한 인재를 그냥 둘 리 없습니다. 바로 마일 데이비스는 그를 자신의 두 번째 퀸텟 멤버로 합류시킵니다. 당시 마일즈 밴드의 리듬 섹션들은 상당히 젊었습니다. 베이스의 론 카터, 드럼의 타미 윌리엄스, 피아노의 허비 앤콕으로 구성되어 이 퀸텟은 아직까지도 최고의 재즈 앙상블 중 하나로 얘기됩니다. 그는 마일 데이비스 밴드의 일원으로 다양한 연주와 음반 활동을 하며 락과 대중음악의 요소를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로닉 키보드와 같은 새로운 악기에 빠르게 적응하였죠.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브라질에서 신혼여행을 다녀온 그는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마일 데이비스 밴드에서 해고되었다고 합니다. 좀 심하네요. 그 후 데이비스는 자신의 새로운 사운드를 찾기 위해 밴드를 해체하였고 1968년 허비 앤콕은 자신의 섹스텟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밴드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몇 년 동안은 마일 데이비스의 음반 세션에 참여하였죠.
이제부터 그의 퓨전 재즈 횡보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71년도부터 76년도까지 그룹 무한디시와 더 헤드헌터스를 결성. 기존의 어쿠스틱 악기가 아닌 일렉트로닉 악기들을 사용하여 즉흥 연주를 기반으로 한 펑키, 소울, 힙합 등을 연주. 헤드헌터스 앨범은 엄청난 파장과 200만 장 판매라는 상업적 성공을 거두며 대중적인 인기를 끌어냈죠. 그 후 그는 앞서 소개해드린 35번째 앨범 Future Shock를 발매, 또 한 번 성공을 거두며 국회에 영구 소장되기도 하였다 합니다. 재즈를 넘어 다양한 음악적 시도는 그의 곡 카멜레온처럼 변화무쌍하며 두려움 없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죠.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요, 릭 베송 감독의 영화 발레리안 천개 행성의 도시에서 국방장관역으로 나와 깜짝 놀랐습니다. 끝으로 그의 명언이죠.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안전한 곳에서 벗어나세요. 그것이 기쁨과 모험이 있는 곳입니다. 재즈 피아노 연주자라면 그의 연주법을 꼭 한번 배워야 할 정도이며, 그의 플레이는 1960년대부터 모든 세대의 재즈 피아니스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술성과 혁신적인 연주는 라틴 리듬부터 비밥 이후 시대의 모달 하모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동시대인 허비 앤코, 지코리아, 키스 자렛, 빌 에반스와 같이 현대 재즈 피아노의 사운드를 재정의했으며, 그의 풍부한 코드 클러스터는 많은 젊은 재즈 연주자들에 의해 카피되고 공부되어 왔죠. 20세기 재즈의 획기적인 피아니스트 맥코이 타이너입니다. 뮤지션과 평론가들은 그를 20세기 후반, 21세기 초반 가장 영향력 있는 재즈 피아니스트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현대 재즈가 맥코이 타이너의 음악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죠. 그의 블루스 연주를 듣게 되면 세련된 코드와 폭발적인 왼손 연주로 기존의 스타일을 초월했습니다. 또한 많은 재즈 피아니스트들의 즉흥 연주 어휘는 그의 연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맥코이 타이너의 피아노 연주는 현대적인 접근 방법으로 마이클 브레이커, 우디 쇼 등과 같은 솔리스트들에게도 자신의 흔적을 남겼는데요. 그의 즉흥 연주 접근 방식 중 독특한 요소는 바로 오음계, 즉 펜타토닉의 창조적인 사용법에 있죠. 짧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도미넌트 세븐스 코드의 마디에서 2-5 진행의 마이너 코드가 있다고 가정. 그는 루트 음 또는 다섯 번째 음에서 시작하는 마이너 펜타토닉 연주로 텐션 음들을 강조하였고, 메이저와 마이너를 결정하는 삼음을 없애고 연주하여 다양한 조성의 움직이는 사운드를 표현하였습니다. 그 외 증사도와 완전사도의 왼손 컴핑으로 강한 긴장감의 페달 포인트를 만들었죠. 죄송합니다. 저도 머리가 아파지네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는 사소해 보였던 펜타토닉 스케일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립하며 긴장감을 주는 하모닉을 활용한 음악적 표현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처럼 맥코이 타이너의 다차원적인 음악 시작은 바로 존 콜트레인과 함께 연주하면서부터 나타났습니다. 필라델피아 출신의 그는 이웃이었던 전설적인 비바 피아니스트 버드 파일의 영향을 받고 청소년 시절 트럼펫터 리 모건과 같이 같은 고향 사람들과 함께 연주하며 성장. 17살 때 존 콜트레인을 만나 많은 이야기와 연주를 하였죠. 당시 존 콜트레인은 마일 데이비스 밴드에서 바쁘게 연주 활동을 하였고, 종종 맥코이 타이너에게 자신의 밴드를 만들게 되면 함께 하자고 했답니다. 그리고 맥코이 타이너는 색소폰 연주자인 베니 골슨의 밴드에서 연주를 하고, 1960년 드디어 존 콜트레인의 콜텟으로 함께 연주, 64년 A Love Spring이라는 최고의 앨범을 발표하게 되죠. 맥코이 타이너의 독창적인 블루코드는 그를 다른 피아니스트들과 차별화하였고, 그룹의 필수적인 사운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이너와 콜트레인은 펜타토닉 스케일, 모달 구조와 같은 동양적인 음악 아이디어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의 음악은 영적 수준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5년 넘게 존 콜트레인과 연주해온 맥코이 타이너는 밴더 리더로서의 운명을 탐구하기 위해 그룹을 떠났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는 음반이며 그가 블루노트 레이블에서 발표한 그의 첫 앨범 The Real McCoy입니다. 존 콜트레인 콜텟을 떠난 후 처음 발매되었기에 그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앨범이라고 평가합니다. 맥코이 타이너는 2020년 3월 81세의 나이로 안타깝게 눈을 감았습니다. 죽기 전까지 리더이자 사이드맨으로 기념비적인 블루노트 앨범들을 녹음했으며 그의 피아노 사운드와 리듬감은 다음 세대의 음악 어휘에 영원히 각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술은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는 비밥 시대 이후 가장 영향력 있는 재즈 피아니스트 중 한 명으로 손꼽히며 재즈 마스터라 불립니다. 그리고 우아한 연주와 섬세한 멜로디, 전염성 깊은 리듬으로 관객들을 매료시킬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그를 세계 최고의 재즈 피아니스트 중 한 명이라고 하였고 우리 시대의 가장 서정적인 피아노 연주자라 불리죠. 오랫동안 사이드맨으로 활동, 다양한 거장 뮤지션들과 함께 연주하며 자신의 음악적 완성도를 확립한 재즈 피아니스트 케니 베럼입니다. 그는 정말로 다양한 거장 뮤지션들과 연주 및 음반 녹음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10대 시절부터 전문적으로 음악을 시작한 케니 베럼은 수많은 피아노 연주법을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융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맨으로서 다양한 연주를 보여주며 그의 열정과 감성이 깃든 듀엣, 트리오, 퀸텟 등의 많은 재즈 그룹을 이끌었습니다. 아프리카 아메리칸답지 않게 그의 피아노 터치는 강한 힘을 들이지 않고도 매끄럽고 감성적으로 아름다우며 쉬지 않고 흘러나오는 서정적인 멜로디가 인상 깊습니다. 케니 베럼은 1943년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클래식 피아노를 공부하였고 고등학생 때 필리저 존스 밴드에서 연주하며 경력을 쌓기 시작, 19살 때 뉴욕으로 이사하였고 거기서 그는 자신의 음악 인생에서 큰 도약을 하게 됩니다. 62년 바로 디지 길레스피 퀄텟으로 활동하게 되죠. 그는 디지 길레스피와 투어 및 레코딩 등 수많은 연주 활동을 통해 믿음직한 사이드맨으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몇 년 후 그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말하죠. 자신은 디지 길레스피에게 비밥과 라틴 음악을 배움으로써 진정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966년 그는 영향력 있는 음색과 현대 재즈의 포스트밥 트럼펫터 프레디 허버드를 통해 그의 음악은 장르를 초월하며 다양한 곳에서 인정받게 되죠. 1971년에는 론 카터 콜텟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재즈의 부드러운 뉘앙스를 배우고 챗 베이커 등의 뮤지션들과 함께 작업하였습니다. 그 후 1980년부터 그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트리오 스피어를 구성, 본인 트리오의 첫 앨범이자 셀레니어스 몽크의 곡들로 구성된 4인1을 발표, 달콤한 색소폰과 케니 베런의 아름다운 화성이 숨막히게 어울려져 있다고 극찬합니다. 이후 케니 베런은 자신의 음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관객들과 친숙한 음악을 연주하게 되죠. 독주자로 연주도 하였으며 당시 평론가들은 케니 베런이 없는 뉴욕 재즈는 가난할 것이다 라며 그의 블루스와 비밥 언어의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91년 위대한 테너 색소폰 연주자 스탄 게츠와의 라이브 공연 앨범 카페 몽마르트르는 최고로 꼽히는데요. 스탄 게츠의 죽기 전 마지막 앨범이기도 하며 게츠는 이렇게 말했죠. 케니 베런은 내 마음의 나머지 절반이다 라 할 정도로 피아노와 이야기하는 색소폰의 단순함과 베런의 확장된 화려한 솔로로 완성도가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들께 꼭 추천해드립니다. 재즈 음악은 분명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음악이 아니죠. 그는 분명 현존하는 최고의 재즈 피아니스트임이 분명합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는 수많은 거장 뮤지션들과 함께 활동하며 끊임없이 재능을 연마하였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발전시키면서 이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재즈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장 창의적인 재즈 피아니스트 중 한 명으로 모방할 수 없을 만큼 독창적인 사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듀크 엘링턴과 함께 금세기 가장 위대한 미국 작곡가 중 한 명이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동시에 패션, 창의적인 언어 사용, 신랄한 유머 등 삶의 모든 면에서 그의 독창성에 대해 평론가와 팬들은 별난 사람, 미친 사람, 무뚝뚝한 사람 등으로 그를 불렀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모든 재즈의 최초 창시자 중 한 명인 바로 텔로니우스 몽크입니다. 그의 피아노 연주는 놀랍도록 독특하고 모방할 수 없는 연주와 작곡 스타일로 다음 재즈 세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당시 몽크와 같은 연주 스타일은 상당히 드물었으며 복잡하고 때론 불협화음과 재미있는 리듬의 간격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리고 그의 좌우명은 피아노에는 잘못된 음이 없다입니다. 이 말은 즉 열두 음을 모두 다 사용한다는 말과도 같은데요. 그의 이런 다양한 시도들과 요소들이 잘 어울려진 작곡들 중에서 대중들에게 지금까지도 널리 사랑받아온 재즈 스탠다드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Round Midnight, Well You Needn't, Straight No Chaser, 그리고 Epistrophe 등 우리들에게 아주 익숙한 몽크가 작곡한 재즈 스탠다드입니다. 몽크가 중요한 재즈 뮤지션으로 회자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비밥의 혁명을 이끈 인물 중 한 명으로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인데요. 그는 1941년 비밥의 혁명이 시작된 곳이라 불리던 맨해튼 할렘에 위치한 전설적인 민튼 스플레이 하우스의 드러머 케니 클라크에 의해 고용되어 하우스 플레이어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잼 세션을 통해 몽크는 찰리 파커, 디지 길레스피, 마일 데비스, 소니 롤린스, 오스카 페티포드 등 새로운 세대를 이끈 뮤지션들과 함께 연주하며 이 클럽은 신생 비밥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그는 비밥에 머물지 않고 현대 재즈를 위한 놀라운 연주들을 선보였는데요. 그의 피아노 연주를 짧지만 구체적이고 간략하게 설명해보자면 먼저 비밥 시대 대부분의 피아니스트들이 왼손은 코드 반주에 해당하는 컴핑, 오른손은 8분 음표와 16분 음표 등을 바쁘게 연주했지만 몽크는 오른손 못지않게 왼손도 똑같은 비중으로 연주하며 건반 전체를 활용하는 플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동시에 하행과 상행하는 온음계적 라인을 자주 사용하였고 때로는 이런 모티브들을 여러 음역대에서 반복 사용하기도 하였죠. 그는 병행 6도의 사용 등을 통해 자신의 솔로를 확장했으며 이는 그의 창작곡 멜로디에서도 아주 잘 나타납니다. 또한 그의 솔로 스타일은 긴 노트들 뿐만 아니라 공간과 침묵을 사용하며 독특한 표현법과 절제된 음의 사용으로 공간감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큰 특징인데요. 특이하게도 일반적 비밥 피아니스트 반주자와는 다르게 다른 솔로 주자들을 위한 컴핑을 연주할 때 곧잘 스트라이드 피아노 왼손 반주를 연주하기도 했으며 베이시스트와 드러머에게만 반주를 하게 하고 자신은 피아노 반주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는데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보여주었던 자료화면에 몽크가 앙상블 연주 중 아예 피아노에서 일어나 무대 가운데서 춤을 추듯 뱅글뱅글 손을 흔들며 도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의미를 모르고 영상을 봤더라면 아마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그의 멋진 음악과 앨범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첫 번째 녹음이자 리더작으로 라운드 미드나잇에서 Ruby My Dear까지 그의 가장 큰 히트곡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앨범은 몽크를 단 한 장의 앨범으로 정의하는 완벽한 음반입니다. 바로 1951년에서 52년에 걸쳐 완성된 Genius of Modern Music Volume 1, 2입니다. 화려한 몽크의 솔로 연주를 듣고 싶으시다면 1956년 발표한 셀로니어스 몽크 트리오를 들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이 앨범은 세션으로 참여한 드러머 맥스 로치, 아트 블랙이와 함께 마치 실제로 잼 세션에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생동감 넘치는 음반입니다. 그의 피아노 트리오 앨범 중 역대 최고로 손꼽히는 앨범이기도 하죠. 다음 앨범은 몽크스 뮤직입니다. 콜맨 호킨스와 존 콜트레인, 아트 블랙이가 세션으로 등장하며 몽크의 대표곡들인 Well You Needn't, Ruby My Dear,
에피스트로피와 같은 곡 안에서 아트 블레키의 박자를 밀고 당기는 하이햇 연주와 콜트레인 특유의 솔로 연주를 듣는 재미가 있죠. 1957년 발매된 브릴리언트 코너스의 빔샷 스윙, 패노니카 등 정말 감동적이며 어려운 코드와 멜로디의 음악에 멋진 생명력을 불어넣은 리듬 섹션들이 바로 맥스 로치와 오스카 페티포드라는 것에 한 번 더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 외 미스테리오소, 오케스트라 앳 타운홀, 몽크스 드림, 빅밴드 앤 쿼르텟 인 콘서트, 솔로 몽크, 언더그라운드 등 너무 좋은 앨범과 곡들이 많지만 이번 영상에서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뉴욕에서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 학점을 채우기 위해 뮤지션별 앙상블 수업을 들었을 때 마일 데이비스, 선 라, 치코리아 등 재즈 뮤지션들의 오리지널 곡과 컨셉으로 연주하는 앙상블 수업을 선택했었어야 했는데요. 그때 당시 어렵게만 느껴지던 몽크 앙상블 수업에서 그의 곡들을 연주하며 몽크의 작법을 좋아하기 시작했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 잊고 살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참 고맙고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962년 셀로니우스 몽크는 컬럼비아 레코드와 계약 후 첫 컬럼비아 앨범인 몽크 스트림을 발표했고 곧 베스트셀러 LP가 되었으며 그는 타임지 표지를 장식하게 되죠. 전설적인 색소폰 연주자 존 콜트레인은 1960년대에 그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몽크와 함께 작업하면서 저는 최고 수준의 음악 건축가와 가까워졌고 그로부터 감각을 통해 이론적으로, 기술적으로 모든 면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느낍니다. 그는 60년대에 크리스 크로스, 몽크 스트림, It's Monk Time, Straight No Chaser, 그리고 언더그라운드와 같은 앨범으로 주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컬럼비아 레코드는 점차 젊은 층의 입맛에 맞추기 시작했고 당시 몽크와 재즈 뮤지션들은 음반사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했으며 그런 음반사의 무관심과 동시에 몽크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한 1970년대 말부터 그는 서서히 공연을 그만두고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이후 1982년 2월 17일 뇌졸중을 앓던 중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몽크는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사후인 1993년 몽크는 그래미 평생 공로상을 받았으며 2006년에는 퓰리처 음악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날 셀로니우스 몽크는 미국의 진정한 거장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의 작곡은 빼놓을 수 없는 재즈 레퍼토리의 중요한 핵심이자 많은 다른 장르의 예술가들에 의해 끊임없이 연주됩니다. 그는 다큐멘터리 수상작과 일대기 그리고 학구적 연구의 단골 주제이며 그를 위한 헌정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황금 시간대 방영되는 주인공이었죠. 심지어 재즈 교육을 촉진하고 새로운 세대의 음악가들을 훈련시키며 격려하기 위한 교육기관은 그의 이름을 본따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하몬드 B3 오르간의 교과서이자 재즈 마스터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당시 비바 피아니스트였던 그는 현대 재즈에 오르간을 통한 접근 방식을 개발하여 재즈와 소울 뮤직의 연결고리를 만듦으로써 수많은 락과 R&B 연주자들에게 교과서와 같은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오르간 사운드를 대중화하여 종종 애시드 재즈의 아버지라고도 불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연주자는 하몬드 오르간의 풍부하고 그루브한 음색으로 소울 재즈의 혁신을 이끈 재즈 오르가니스트 지미 스미스입니다. 먼저 재즈 음악에서 대중음악까지 오르간이 출연하게 된 간단한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르간 하면 파이프 오르간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성당의 파이프 오르간은 아주 웅장하고 거대했으며 신성한 악기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렇게 크고 엄청난 금액의 파이프 오르간을 작은 교회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했죠. 그래서 이러한 교회들을 위해 오르간을 고안한 사람이 바로 로렌스 해먼드였습니다. 로렌스는 10대 시절 자동차의 자동 기어박스를 설계했을 정도로 재능 있는 엔지니어였습니다. 1934년 그는 톤 윌이라고 하는 톱니바퀴 원판을 회전시켜 전기 진동을 발생. 이러한 진동들이 겹쳐 픽업에 의해 포착되고 스피커로 다양한 피치의 음색을 만들어내는 전자 오르간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인 해몬드를 붙인 하몬드 오르간은 미국 전역의 교회에 판매되죠. 당시 조지 거시는 1934년 프로토타입을 연주하기 위해 즉시 구입했고, 악기의 휴대성으로 여행 설교자들과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미군 예배당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재즈에서 하몬드 오르간을 사용하여 연주하게 된 배경이 있죠. 하몬드 오르간 공장은 시카고 서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 근처의 많은 흑인 교회들은 하몬드 오르간을 사용하며 가스펠과 재즈, 블루스적인 음악 요소를 자연스레 녹아냈고 이후 꾸준히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와일드 빌 데이비스는 하몬드 오르간을 재즈 세팅으로 처음 연주하게 됩니다. 그 후 패츠 월러가 그 뒤를 이었고,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지미 스미스가 재즈 오르간의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냈죠. 지미 스미스는 1928년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나 아버지로부터 피아노를 배웠고, 필라델피아 라디오 탤런트 경연대회에서 우승하며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연주로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무대에 서기도 했으며 15살에 해군에 입대하여 밴드 생활 후 정규 음악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운드톤이라는 R&B 밴드에 합류했지만 낮에는 펜실베니아 철도공사와 같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죠. 어느 날 밤 오르간 트리오 형식을 개척한 와일드 빌 데이비스의 음악을 듣고 그에게 오르간 연주법을 배우는데 얼마나 걸리느냐고 물었습니다. 데이비스는 페달을 혼자 마스터하는데 몇 년이 걸릴 거라고 했죠. 하지만 그는 빌 데이비스의 조언과 다르게 몇 달 만에 오르간 페달 사용법을 익혔고 다양한 장소에서 연주하기 시작. 1956년 뉴욕의 전설적인 스몰스 파라다이스에 데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블루노트 레코드와 계약을 맺으며 재즈에서 가장 핫한 오르가니스트이자 다작의 아티스트가 됩니다. 블루노트에 이어 버브와도 계약한 그는 캐니버렐, 웨스 몽고메리 등과 함께 유명한 앨범들을 녹음했죠. 지미 스미스는 페달을 사용하여 워킹 베이스를 표현했고, 왼손을 이용하여 색소폰과 같은 소리와 모달톤을 연주, 그리고 오른손을 사용하여 멜로디와 즉흥 연주를 했습니다. 블루스, R&B, 가스펠을 결합한 그의 플레이 스타일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오르간 연주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죠. 당시 필라델피아 지역의 오르간 연주자들은 블루스와 비밥을 결합한 공격적인 오르간 스타일로 유명했지만, 지미 스미스는 오르간에서 페달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스타일의 선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앨범은 Jimmy and Wes The Dynamic Duo 라는 앨범으로, 이 두 거장의 아주 멋진 콜라보레이션 앨범입니다. 지미 스미스의 공격적이며 블루지한 오르간 사운드와 웨스 몽고메리의 둥글고 매끄러운 옥타브 주법이 아주 조화롭게 잘 어울립니다. 3번 트랙의 제임스 앤 웨스를 꼭 들어보시길 바라며, 아래 설명란에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링크를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의 시원하면서도 환상적인 재즈 오르간 사운드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뮤지션 이야기는 저희 채널 구독자님께서 요청해주셨는데요, 전통 비밥과 하드밥 그리고 포스트밥에 이르기까지 깊은 이해도를 가진 숙련된 재즈 피아니스트, 바로 베니 그린입니다. 그는 버드 파웰, 윈튼 켈리, 바비 티몬스, 오스카 피러슨과 같이 최고의 피아니스트들에게 영향을 받았으며, 80년대 후반 베니 카터, 아트 블래키, 레이 브라운과 같은 당대 최고의 뮤지션들과 함께 작품 활동을 하며 찬사를 받았죠. 그 수많은 유명 뮤지션들과 함께 자신의 연주를 이어갔는데요, 그는 어쿠스틱한 스탠다드와 스트레이트한 재즈를 주로 연주했지만 2013년 앨범 매직 빈스로 자신의 독창적인 오리지널 곡들을 탐구하고, 2020년에 발매한 베니 스크립에서 아주 멋진 키보드 사운드를 보여주며 연주의 접근 방식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베이시스트 론 카터의 85세 생일이었는데요,
1963년생인 베니 그린은 재즈계에서 그래도 젊은 편에 속하죠.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 7살 때부터 재즈와 클래식 피아노를 공부하고 고등학교 때 재즈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의 피아노 스킬을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10대 무렵부터 정기적인 재즈 클럽 연주를 통해 조 핸더슨과 우디 쇼와 같은 뮤지션들과 연주 후 뉴욕으로 이주하여 유명한 재즈 보컬리스트 베니 카터와 함께 연주하였죠. 그리고 그의 커리어를 높여준 밴드 바로 아트 블랙의 재즈 메신저스에 합류하여 연주하고 프레디 허버드, 레이 브라운 트리오, 크리스찬 맥브라이드 등과 함께 연주하게 됩니다. 90년대에 그는 블루노트 레코드와 계약을 맺으면서 크게 성장하였죠. 1990년 리니지, 93년 That's Right, 97년 칼리더스코프와 같은 그의 음반들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2020년에 발매한 그의 앨범 Benny Scrip은 이전 피아노 트리오 앨범들과 다른 사운드를 보여줬는데요. 바로 Fender Rhodes와 연주하여 듣기 편하고 따뜻한 사운드를 만들었으며 이는 곧 빌 에반스나 허비 행콕과 같이 피아노 사운드의 접근 방식을 확장시켰습니다. 첫 번째 트랙의 덱스터 고든, 티볼리에서 느껴지는 달콤하면서도 우울한 느낌에서부터 Fender Rhodes 사운드만이 들려주는 편안하고 멋진 질감의 솔로 연주가 돋보이죠. 보사노바 풍의 곡들도 Fender Rhodes 사운드가 아주 잘 어울리네요. 여러분들께 꼭 추천해드리며 아쉽게도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는 링크는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베니 그린은 투어 연주와 워크샵을 통해 학생들을 가르치며 현재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는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작품을 많이 연주했는데요. 베니 그린의 음악 개념은 퀸텟이나 섹스텟 또는 빅밴드와 같이 많은 곡들을 트리오 형식으로 압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말하는 음악을 연주하고 싶고 우리의 음악을 듣고 따뜻한 느낌의 감정을 갖기를 바란다고 하네요. 아무튼 베니 그린은 이 시대를 대표하는 스윙 재즈 피아니스트임이 분명하며 여러분들에게 그의 음악을 꼭 추천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저희 채널 구독자님께서 요청해 주셨습니다. 재즈라는 음악의 범주가 현재 월드뮤직까지 아우르는 것을 보면 엄청난 장족의 발전을 이뤘는데요. 그만큼 수많은 재즈의 혁신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혁신가들 중 한 명입니다. 바로 재즈 피아니스트 레니 트리스타노인데요. 주로 그는 백인 연주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비록 시각장애를 가진 피아니스트였지만 뛰어난 기교와 풍부한 음악적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그의 연주는 찰리 파크를 포함해 많은 비밥 연주자들에게 존경을 받았는데요. 1940년대 비밥이 막 태동할 무렵 뮤지션들은 찰리 파크와 같은 뮤지션들의 연주를 카피하거나 모방하였지만 레이 트리스타노는 재즈 즉흥 연주를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훌륭한 교육자로도 널리 인정받았습니다. 색소포니스트 리 코니츠는 그를 음악의 철학자라 말하며 그의 조화롭고 진보된 음악은 비밥의 복잡함을 뛰어넘는다고도 하죠. 레니 트리스타노의 피아노 사운드는 지금 들어봐도 분명 브래드 멜다우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당시에 이렇게 사운드를 연주할 수 있었을까 싶은데요. 1940년대 중반 그는 비밥을 확장시키는 개념으로 스트라빈스키 풍의 곡과 같이 현대 클래식 음악을 다조성의 연주로 적용시켰다고 합니다. 그 결과 새로운 접근 방식의 연주를 보여주며 카운터포인트, 폴리리듬, 및 즉흥적인 인터플레이와 모순된 원칙에 기반한 그룹의 즉흥 연주로 유명했죠. 그리고 1950년대에는 그는 즉흥 연주에서 반음 차이의 코드로 연주하는 방식, 즉 사이드 슬래핑을 사용했는데요. 그의 곡 라인업의 솔로를 보게 되며 A플랫 메이저 코드에서 A 메이저 스케일로 연주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사이드 슬리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프리재즈라고 하면 오네 콜맨의 프리재즈 음반이 생각나는데요. 하지만 이 음반이 나오기 10년 전쯤인 1949년 레니 트리스타노 그룹은 이미 재즈 역사상 자유롭게 즉흥 연주된 음악을 녹음하면서 프리재즈라고 불리는 음악을 처음으로 연주하고 녹음한 것으로 현재는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당시 그의 음악은 저희 채널에서도 소개해드렸던 바로 찰스 민거스에게도 영향을 끼쳤는데요. 민거스 초기 음악들의 스타일과 작곡법은 레니 트리스타노의 음악들과 매우 유사하게 들리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어렸을 때 녹내장으로 완전히 눈이 멀게 되었고 시카고에 있는 시각장애인 학교에 다니며 음악 이론과 여러 관악기를 배우며 악기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습니다. 1943년 아메리카 콘서바토리 오브 뮤직에서 학사 학위를 받고 뉴욕으로 이주 후 디즈 길레스피와 찰리 파커 등 당대 주요 뮤지션들과 함께 공연을 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험적인 음악적 시도를 했었는데요. 그는 레코딩에서 멀티트래킹 또는 그가 이미 녹음한 트랙 위에 피아노 라인을 연주하는 오버더빙을 하기도 했습니다. 1951년 레니 트리스타노는 78년 뉴욕에서 그가 눈을 감을 때까지 훌륭한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계속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뉴욕에서 그의 학파는 계속해서 번창하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그의 음악 사운드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이루다 보니 생애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점 양해 바랍니다. 그의 학생이었던 리 코니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니 트리스타노는 정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학생들은 그와 같이 연주하지 않았다. 찰리 파커는 아무도 가르칠 생각이 없었고 그의 추종자들은 모두 그와 같이 연주했다. 찰리 파커의 아이디어는 말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트리스타노의 아이디어들은 다른 방식으로 개발될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1947년 트리스타노는 말했습니다. 재즈는 결국 예술적 형태가 될 것이며 지금까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의해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춤을 추는 대중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신격화된 비평가들에 의해 모독당하거나 심지어 그들이 최고의 재즈를 흉내내더라도 재즈의 성장은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의 예언이 옳았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뮤지션은 가공할 기량의 피아노 연주를 보여주는 뮤지션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 당시 필리핀 출신의 흔치 않은 재즈 피아니스트죠. 그의 별명은 재즈계의 와일드맨이라 불리며 공격적인 피아노 테크닉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활기찬 연주 스타일 때문에 명성을 얻었죠. 바로 바비 앤미켈스입니다. 재즈는 국경에 얽매이지 않고 한 세기 이상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동남아시아는 주로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였죠. 루이스 보로메오와 같은 필리핀의 첫 번째 연예인은 동남아시아의 대중문화 발전에 선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 후로 동남아시아의 관광산업 발전에 따라 그들의 재즈 실력 역시 대단한데요. 바비 앤리케이즈는 필리핀에서 재즈 대사로 칭송받았고 미국에서는 레이건 대통령과 부시, 클린턴을 위해 공연도 하였습니다. 그의 별명은 와일드맨입니다. 빠른 템포에서 피아노를 주먹과 팔꿈치로 연주하며 가라데와 같이 손바닥이나 손날을 사용하는 등 공격적인 플레이로 붙여진 별명이었죠. 신기하게도 그냥 막 치는 듯이 보이지만 음악의 화성과 리듬에 정확히 맞아 떨어지게 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식적인 레슨은 받은 적이 없었기에 당시 이처럼 독보적인 그의 스타일은 명성을 얻었죠. 1943년 필리핀에서 태어난 바비 앤리케이즈는 2살 때부터 피아노를 장난감으로 갖고 놀기 시작하고 13살 때부터 집을 떠나 아시아에 있는 미군기지를 순회하는 밴드에 합류하여 다양한 곳에서 연주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연주 여행을 가게 되었고 그는 그곳에서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부터는 색소포니스트 리치 콜의 사이드맨으로 활약, 크레센도 레이블에서 10장 이상의 앨범을 녹음 발매하였죠. 그는 또한 디지 길레스피와 조지 벤슨과 같은 재즈 거장들과 함께 공연했습니다.
1980년대 낯선 미국 땅에 동양에서 온 필리핀 출신의 재즈 피아니스트라 지금 들어도 정말 생소한데요. 그는 1996년 아쉽게도 폐색전증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불꽃 같은 재즈 뮤지션으로서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화려하고 공격적이며 때론 감성적인 피아노 터치 앨범 하나를 추천해드립니다. 자신의 별명 와일드맨과 동명의 앨범 The Wildman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재즈 스탠다드 넘버죠. 에밀리와 Georgia on my mind 그리고 찰리 파커의 Anthropology와 Confirmation도 수록되어 있기에 강력히 추천해드립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종종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기에 오히려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작지만 그의 재능만큼은 거인이었던 재즈 피아니스트 미셸 페트루치아니입니다. 그는 1962년 프랑스에서 태어났으며 온몸의 뼈가 부러지는 골형성 부전증이라는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키는 90cm 조금 넘었으며 걷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20세 이상을 못 넘길 거라 예상했죠. 그의 뼈는 끊임없이 골절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두 가지 축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카리스마와 바로 음악의 천재성이었죠. 그의 재즈 피아노는 수정처럼 맑은 터치와 따스한 선율의 전개를 통해 재즈의 예술적 가치를 자신의 삶처럼 애처롭게 그려냈습니다. 또 프랑스 재즈의 위상을 높이고 피아노가 지닌 다양한 가능성을 재즈를 통해 보여주었죠. 어린 시절 그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내내 방에 머물며 재즈 광신자였던 아버지의 지도 아래 하루 10시간 동안 재즈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13살 때 그의 첫 트리오 콘서트로 유명해지고 1982년 미국으로 건너가 색소포니스트 찰스 로이드를 만나서면서부터 그는 다양한 연주와 재즈 페스티벌 등으로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리고 21세의 나이로 그는 프랑스 뮤지션 최초 블루노트 레이블과 계약 6장의 앨범을 녹음합니다. 웨인 쇼터, 지몰 등 당대 유명한 재즈 뮤지션들과 앨범 녹음 및 연주를 하였지만 여전히 그의 몸은 계속해서 부러져 나갔습니다. 힘줄, 견갑골, 심지어 손가락까지 산산조각 났지만 그는 고통을 모르는 것처럼 보였고 연주는 계속되었죠. 끊임없는 육체적 고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쾌활하고 장난스러웠으며 유머러스했다고 합니다. 그는 빌 에반스와 키스 자렛을 존경하며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의 앨범 파워 오브 3는 기타의 지몰, 색소폰의 웨인 쇼터가 함께하여 그의 빌 에반스와도 같은 서정성을 한번 감상해 보시죠. 많은 공연을 소화해냈던 그는 천천히 병들을 악화시켰으며 1999년 폐감염으로 36세의 나이에 안타깝게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파리의 쇼팽 무덤 옆에 묻혔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그는 국가 영웅이었으며 유럽에서 가장 좋은 앨범 판매고를 기록한 뮤지션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재즈를 새롭게 하는 열정과 용기, 자신의 예술을 위해 희생하는 그의 음악적 천재성을 칭찬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몸의 장애보다 무서운 것은 마음의 장애라고 말하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뮤지션에 대해 무척 고민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20년 동안 가장 영향력 있는 재즈 피아니스트로 불리우며 가까운 미래의 재즈 히스토리에 찰리 파커나 마일스 데이비스처럼 길이 남을 뮤지션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도 최근 2019년 내한 공연을 펼쳤으며 예술적 서정리를 보여주는 21세기 대표 재즈 피아니스트 바로 레드 멜다우입니다. 뭐 그에 대해 말을 하자면 너무 많기에 중요한 설명과 음악적인 것들을 위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는 역시 저희 선배님답게 The New School 대학교에서 재즈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학생 시절 동안부터 투어 및 많은 녹음을 하였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는 베이스의 크리스찬 맥브라이드 그리고 드럼의 브라이언 블레이드와 함께 색소폰 연주자인 조슈아 레드맨 퀄텟의 멤버로 활동하였으며 90년대 초부터 자신의 트리오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오랜 베이시스트인 레리 그레나디어와 함께 하였으며 2005년부터 드럼의 제프 발라드와 함께 연주하였죠. 이렇게 세 명은 브래드 멜다우 트리오라는 이름으로 무려 12장의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마치 치코리아 밴드 혹은 키스 자리 트리오와 흡사한 활동을 젊은 나이 때부터 왕성히 펼쳐갔죠. 이후 그는 트리오 및 솔로 피아노 외에도 다른 음악 형식을 항상 실험해 왔습니다. 기타리스트 팻 메스니와의 투어 녹음 그리고 2009년 직접 컨템포러리 재즈 오케스트라를 작편곡하여 하이웨이 라이더 앨범 발매, 드러머 마크 길리아나와 함께 듀오 일렉트릭 키보드 악기 연주 등이 있습니다. 그는 재즈의 전통적인 요소에 제한받지 않으면서 서로 다른 멜로디를 양손으로 동시에 연주하는 등 팝과 락 장르를 통합함으로써 재즈 그 이상 많은 뮤지션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작곡, 연주, 레퍼토어 선택에 대한 접근 방식에도 큰 영향을 끼쳤죠. 브래드 멜다우가 유명하고 천재적인 재즈 피아니스트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양손 즉흥 솔로 연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카운터포인트 연주입니다. 바흐의 곡과 같이 즉흥적으로 양손에서 서로 다른 멜로디가 조화를 이룬다니 하나하기도 힘든데 말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학교에 친한 친구가 브래드 멜더의 워크숍에 다녀왔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컨디션이 좋은 날에 그는 네 개로 각기 다른 멜로디의 분리된 솔로 연주가 가능하며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두 개로 솔로를 연주한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아 그냥 괴물이구나 생각했었습니다. 또한 그는 탁월한 리듬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4분의 4박자에 익숙한 건 당연한데요. 브래드 멜다우는 아드미러 즉 홀수박에서의 연주를 자연스럽게 연주하며 독보적인 재즈 피아니스트임은 확실합니다. 수많은 상과 후보에 올랐었는데 최근 2020년 제62회 그래미 어워드 베스트 재즈 인스트루멘탈 앨범을 수상하기도 했죠. 여담이지만 브래드 멜다우 트리오의 오랜 베이시스트 레리 그레나디어에게 제가 그의 집까지 직접 찾아가 레슨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컨템포러리하고 스트레이트 리듬의 재즈 음악을 아주 세심하게 잘 가르쳐준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당시 제 영어가 상당히 어눌했을 텐데 역시 스탠포드 대학 영문학을 졸업한 그의 젠틀함에 감동했었죠. 아무튼 오늘 그의 트리오 앨범 중 최고로 손꼽히는 앨범 Art of the Trio Volume 4 Back at the Vanguard입니다. 1999년 뉴욕의 빌리지 뱅가드 공연 실황 앨범인데요. 재즈 스탠다드 넘버 곡들도 포함되어 있기에 과연 그의 버전은 어떻게 연주되는지 궁금하기도 하며 제가 앞서 말한 그의 천재적인 재능들을 여실히 연주로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앨범입니다.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링크를 아래 설명란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브래드 멜더의 음악을 듣다 보면 역시 혁신과 변화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발전할 수 있는 기회와 용기 그리고 충분한 지식이 채워진다면 무엇이든 과감히 도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제 채널 재즈노트 초반에 올렸던 빌 에반스 영상이 있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의 죽음에 관한 영화와 같은 이야기를 다뤘었는데요. 오늘은 빌 에반스의 생애와 음악 및 음반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및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의 본명은 윌리엄 존 에반스로 1929년생입니다.
그 당시 정통적인 재즈 레퍼토리의 독창적인 해석이 아주 돋보였으며 블록코드 연주와 리듬적으로 독립적인 멜로디 라인 등 현대의 재즈 피아니스트들에게 자유로운 즉흥 연주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했었죠. 빌 에반스는 뉴저지주 노스 플레인필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술과 도박에 찌들어 있었으며 가정폭력도 있었기에 그의 어린 시절은 마냥 좋지 못했습니다. 빌에게는 두 살 형인 해리가 있었으며 그 누구보다도 서로 의지하며 매우 가까웠죠. 그런 어머니는 두 아들을 데리고 종종 여동생의 집에서 지내오다 두 형제는 지역 교사를 통해 피아노 레슨을 시작하였습니다. 7살 때 빌은 바이올린 레슨을 시작으로 플루, 피클로 등 다양한 클래식 악기를 접하였고 고등학교 시절 스트라빈스키의 페트루스카와 같은 20세기 음악을 접하면서 새로운 음악 세계에 눈을 뜨게 되죠. 라디오에서 해리 제임스 밴드의 재즈 음악을 처음 듣고 재즈에 흥미와 관심을 보였습니다. 빌 에반스는 사우스 이스턴 루지아나 대학의 장학생으로 진학, 클래식 피아노를 공부합니다. 대학 3학년 무렵 그는 첫 번째 곡인 베리 얼리를 작곡하여 연주했으나 몇 년 후 다시 연주해달라는 요청에 그는 자연스러운 즉흥 연주였기에 본인도 잘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대학 졸업 리사이틀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바흐, 베토벤, 브람스, 카발레프스키와 같은 클래식 피아노 연주였으며 피아노 음악 학사와 음악 교육 학사 이렇게 듀얼 디그리를 취득, 대학에서 보낸 3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1955년 빌 에반스는 뉴욕시의 맨해스 음대 작곡가로 대학원 과정을 진학했습니다. 현재는 뉴스쿨의 단과대학으로 편입되어 있는 맨해튼에 위치한 클래식 음대 중 하나죠. 그는 다양한 연주활동을 하다가 1958년 최근 해고된 레드 갈랜드를 대신해 전설적인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에 합류하게 됩니다. 58년 당시 마일 데이비스는 모달 재즈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는데요. 마일즈는 빌 에반스가 그의 모달 재즈를 잘 연주할 수 있는 피아니스트란 걸 깨달았던 거죠. 마일즈 데이비스 밴드의 흑인 팬들은 백인 피아니스트의 교체가 마냥 호의적이지 않았지만 밴드는 점점 새롭고 다양한 음악을 했으며 사운드는 더욱 부드럽고 대중적이게 되었습니다. 알토 색소폰의 캐논볼 애들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한 사운드의 마일 데이비스가 빌 에반스를 영입하면서부터 바꾸기 힘든 자신의 스타일을 아주 부드럽게 바꾸었다. 이렇듯 빌 에반스와 마일 데이비스는 음악적으로 함께 영향을 주었습니다. 빌 에반스는 캐논볼 애들리의 Portrait of Cannonball 앨범에서 사이드맨으로 연주했으며 데이비스가 특별히 작곡한 나디스를 처음 연주했는데 이 곡은 훗날 빌 에반스 트리오가 자주 연주했던 곡 중 하나가 됩니다. 58년 11월 데이비스 밴드를 잠시 떠났다가 59년 초 마일 데이비스의 요청에 따라 다시 복귀, 역대 최고의 재즈 앨범으로 여겨지는 Kind of Blue를 녹음하게 됩니다. 그 후 59년 중반 베이스 스캇 라파로와 드럼 폴 모션 구성의 빌 에반스 트리오가 구성되었는데 재즈 음악에서 가장 유명한 피아노 트리오 중 하나가 되었으며 이 그룹은 정통적으로 재즈 스탠다드 넘버와 오리지널 곡에 중점을 두며 화려한 인터플레이 연주를 보여주었죠. 이 밴드는 첫 번째 앨범인 Portrait in Jazz를 59년에 녹음하게 됩니다. 그 후 61년 6월 말 이 트리오는 현재까지도 최고의 피아노 재즈 트리오 음반으로 평가받고 있는 앨범 두 장을 재즈 클럽 빌리지 뱅가드에서 라이브 녹음을 하게 되죠. Sunday at the Village Vanguard와 Watch for Debbie가 바로 그것입니다. 빌 에반스는 이 음반들의 특별한 만족감을 보였으며 피아노 트리오 인터플레이의 절정을 보여주는 앨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벵가드 공연이 끝난 지 10일 만에 베이시스트 스칼 라파로는 교통사고로 눈을 감게 됩니다. 그의 나이 향년 25세. 이후 점점 빌 에반스의 헤로인 중독은 날로 심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베이시스트 척 이스라엘과 함께 62년 트리오를 다시 결성, 문 빔스와 How My Heart Sings 발매, 그리고 63년 그의 첫 번째 그래미 최고의 재즈 연주상 수상 앨범인 Conversation With Myself를 발매합니다. 그 후 1966년 에반스는 젊은 푸에토리코 출신의 베이시스트를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에디 고메즈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가족들과 뉴욕으로 이주하였으며 63년도에 줄리어드 음대를 졸업, 11년 동안 빌 에반스와 함께 연주하였습니다. 에디 고메즈는 빌 에반스 트리오의 음악적 발전에 크게 기여했기도 하죠. 새로운 트리오는 가장 중요한 앨범 하나를 발매하게 되는데, 바로 1968년 몽트레 재즈 페스티벌 라이브 녹음 앨범입니다. 이 앨범은 69년 그래미 최고의 재즈 기악상을 수상한 앨범으로 빌 에반스의 두 번째 그래미 수상의 영광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이후 아주 다양한 음반 녹음과 공연을 했는데, 75년과 77년 각각 빌 에반스와 터니 베넷의 듀엣 앨범인 The Tony Bennett, Bill Evans 그리고 Together Again을 발매하게 되었죠. 79년 봄, 여행을 하던 빌 에반스는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그의 형 해리가 자살했다는 소식에 깊은 충격을 받습니다. 당시 베이시스트였던 마크 존스는 해리가 죽은 후 빌 에반스는 연주를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였으며 돈이 필요했기에 했을 뿐이지 매 순간 우울해 보였다라고 회상을 합니다. 79년 8월, 에반스는 그의 마지막 스튜디오 앨범인 We Will Meet Again을 녹음했으며 죽은 형 해리를 위해 쓰여진 동명의 곡이 수록되어 있죠. 이 앨범은 77년 녹음, 80년도 발매 앨범인 I Will Say Goodbye와 함께 그래미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 후 1980년 9월, 빌 에반스는 마약 중독으로 인한 합병증은 날로 심해져 갔습니다. 며칠 동안 복통으로 침대 위에 누워있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날 오후 안타깝게 생을 마감합니다. 빌 에반스 트리오는 당시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와 함께 최고의 재즈 트리오였으며 피아노 트리오 열풍을 불러왔던 시점이기도 합니다. 역시 빌 에반스 트리오의 매력을 꼽는다면 다른 악기와의 상호 연주, 즉 인터플레이가 아닐까 하는데요. 빌 에반스 트리오가 보여준 인터플레이는 그 후 포스트밥 계열의 컨템포러리 재즈 피아노 트리오 등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존 콜트레인의 명반 블루 트레인을 녹음하고 유럽으로 건너가 활발한 연주 활동으로 유러피언 재즈에 큰 발전을 기여한 인물이죠. 바로 케니 드류입니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의 그늘 속에서 항상 그는 가려져 있었습니다. 바로 케니 드류 주니어인데요. 그는 재즈와 클래식 영역 모두의 거장이라 평가되며 아버지와는 다른 관점에서 피아노에 접근했습니다. 케니 드류 주니어의 테크닉은 제가 본 피아니스트 중에서도 가히 최고라 말할 수 있는데요. 대담한 스윙감과 숨막히는 컨트롤, 무성한 그의 낭만주의 표현은 관객들을 매료시키기 충분합니다. 2007년 저는 뉴욕 브루클린에서 그의 워크숍에 참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그의 이름을 잘 모르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왼손으로만 연주하는 피아노 플레이를 본 후 저는 저건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참가자 중 그의 아버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두 살 때 나와 어머니를 버리고 유럽으로 건너가 평생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를 만난 적도 기억도 없으며 나의 피아노는 이모에게 처음 배운 클래식으로 시작했다. 아버지의 영향은 없었다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본인의 인생에서 아버지를 부정했지만 그 음반을 들어보면 결코 피는 속일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저는 망설임 없이 그에게 앨범 두 장을 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앨범이기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네요. Portrait of Mingus and Monk와 Autumn 앨범입니다. 그의 테크닉과 감수성을 꼭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며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링크를 아래 설명란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최고의 피아니스트 중 한 명으로 평가되었지만 널리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소 놀랍고 수수께끼입니다. 평론가들은 그의 내성적인 성격과 자택에서만 머물며 재즈 아티스트로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분명 그의 건강을 점점 악화시켰을 거라 생각했으며 안타깝게 2014년 그는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너무 일찍 떠났습니다. 지금은 그가 더 좋은 곳에 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 이 시간에 유익한 뮤지션 및 앨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